제3회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초청 작가 미나 칸다사미의 에세이 중 일부입니다. 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다. 헤어진 연인들은 재결합할 것이다. 그렇다. 우린 모두 서로를 껴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벨기에 출신 내 배우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인사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이 슬픈 일들을 생각한다. 다들 봉쇄 기간 중에 개인적인 자유의 상실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난 인도 정부처럼 억압적인 정권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봉쇄라는 연막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인도 시인 미나 칸다사미는 1984년 태어났으며 시인, 소설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아이아와 대학교 국제작품 프로그램 IWP, 2011년 켄트대학교 영국문화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시집으로 터치, 미스 밀리턴시가 있으며 소설집으로 집시여인, 내가 당신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작품 활동 외에도 카스트, 부패, 폭력,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현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2020년 제3회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은 한국을 비롯해 지난 100년 동안 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경험한 식민국가 및 자국의 독립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봅니다. 남성 중심의 시각이 아닌 여성 중심의 시각에서 모두가 함께 아시아의 평화, 민주, 인권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올해 전 세계를 어둡게 뒤덮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3회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달, 신화와 여성이란 주제로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문학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리매김해온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만나는 일은 이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의 뜻깊은 진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